자, 여러분, 던 오브 워 3. 자, 벌레 같은 게임. 절대 해선 안 되는 포브스 성정 탑 쓰레기 RTS 게임. 1위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탑 쓰레기 RTS 게임 던 오브 워 3 3대3이에요. 상대 3명은 다 14기 종족 오크. 특히 얘는 정말 오크만한 놈이에요. 양심 제로다. 오크만 수천 시간 한 친구죠. 이쪽은 스페이스만이 두 명, 저 엘다. 아, 이거를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이 있긴 해요, 저는. 계획이 있긴 한데, 아, 이게 어려운데, 이게 될까? 한번 해보죠. 자, 저의 전략 뭐냐? 이게 지금 오크가 3명이란 말이에요. 이 3명의 오크. 스페이스 바닌 2명과 엘다 1명 이렇게 절대 못 이겨요. 이 게임 밸런스는 최악의 쓰레기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조합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좀 도박을 할 거예요, 도박. 말도 안 되는 도박을 할 거예요. 뭐냐? 섀도우 스펙터를 뽑을 겁니다. 섀도우 스펙터가 어떤 유닛이냐? 엘다 유닛인데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유닛이에요. 얘가 왜 도박이냐? 건물 깨는데 아주 빠르다. 건물을 아주 빨리 까는 유닛인데 이 게임 핵심이 뭐냐? 이거거든요. 오브젝트. 오브젝트 깨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잘 깨는 섀도우 스펙터 유닛으로 오브젝트를 깰 거예요. 오브젝트만 노려서 깰 거예요. 그게 다 던지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적들도 아마 어느 정도의 대상, 예비, 대비는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박이에요. 이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다만 도박인데 이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불리한 도박이라는 거죠. 무조건 해내야 돼요. 하지만 못하면 어쩔 저요. 될까? 지금 안 될 것 같다는 걸 알아요.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될까? 일단 세 분대로 가야 돼요. 세 분대.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이제 루타지 있으면 무조건 실패하는데 루타지가 지금 적들이 없어요. 지금 루타지가 된다, 이거 된다. 된다, 이거 된다. 된다, 이거 된다, 진짜. 와.
진짜 되네 이게. 어이가 없구만. 어이가 없어. 야 여러분, 더노보 3 갓겜이라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이상한 놈이 더노보 3 이 갓겜 보고 구리라고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갓겜인데. 어? 야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기겠지 설마. 진짜 어쨌든 뭐 해놨어요. 아 이기겠다 설마. 이거 지지 않겠지 뭐. 근데 또 이게 역전승 되거든요. 역전승이 가능해요 지금. 놀랍게도 이거 오크가 14기기 종족이기 때문에. 어? 그게 잘 해야 돼요 또. 그냥 허투루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방심해서 허투루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더 많은 섀도우 스펙터, 섀도우 스펙터로 여기 조질 거예요. 섀도우 스펙터, 섀도우 스펙터. 아 근데 이게 되네 진짜. 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 애들, 왜냐면 쟤들도 알고 있고 나도 그거 알고 있을 거라면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을. 와 이게 되네. 근데 말이 안 나온다. 데스 스톰 나왔을 때 코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뭐야 말 대답이 없지? 아 이거 지금 트럭 뽑았는데 트럭이 이 섀도우 스펙터한테 아주 그냥 종기짱이거든요. 시작해 엄청.
자, 이거 쉴드 하나 더 부시죠. 부실 수 있죠. 뭐야 이거 게임. 존나 웃긴데 웃기게 됐죠 게임. 뭐 이겼네요. 이러면 질 일이 없죠. 고로 개빡쳤다. 이 새끼 채팅하는 적이 없는데 개빡쳐서 지금 채팅하고 있죠. 아 이게 이번 판 재밌는데? 아 그냥 가요 가. 이겼어. 뭐 이게 못 이길 거 아니야. 야, 게임 뭐 이겼다. 이거 질 일이 없나? 질 일이 있나? 그냥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오브젝트가 두 개가 깨졌는데 롤로 치면 지금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팀에? 근데 놀랍게도 오크는 너무나도 14기 종족이라서 이것도 이길 수 있어요. 놀랍게도 진짜. 자, 오크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개 14기 종족이기 때문에 저는 RTS 게임 역사상 오크만한 14기 종족을 해본 적이 없, 본 적이 없다. 자. 아니 왜 항상 근데 이분들은 답변을 안 하지? 답변은 좀 해줘요. 내가 어떻게 알아 준비가 되는지. 아무 말이 없으면은 아, 씨발.
끝났죠, 근데. 아, 근데 저 솔직히 당황했어요. 오크 10작이라서, 아, 질 뻔했네, 진짜. 근데 이겼다. 아, 깔끔하다. 깔끔해. 아, 더너버 3. 도대체 누가 쓰레기 게임이라고 모함을 해요? 이렇게 갓게임인데. 아, 더너버 3. 참 갓게임이에요. GG. 아, 자. 3대3. 적들. 오크, 엘다, 스페이스 마린, 딱 배신자, 제노스, 지열팀이죠. 아군, 한국 3명, 한국인 3명, 스페이스 마린들이죠. 그야말로 기압, 오도 짜세, 황제 페아가 축복 내리신 팀이죠. 자, 게임 시작했어요. 게임 시작했고. 자. 뭐 이분 알아서 하시겠고 보스를 갑시다. 정은 이분이 탑을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이분이 보스를 여기를 노리고. 터렛 있나? 혹시 터렛? 터렛 없고, 터렛 없으면은, 근데 초반에 기습은 여기다 이런 데다가 해서 허튼 짓거리는 못한다는 뜻이죠. 오케이, 좋아요. 아무것도 없죠. 적들 잠깐만. 아, 일단 너무 스무스하게 먹었는데? 이게 얘가 존나 못해. 됐어, 됐어. 와봐, 와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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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봐, 들어와. 어? 어? 누가 이기나 보자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임마. 어? 잘해, 니가? 오크 존망했죠. 괜히 맞죠. 저 쳐봤자 한번 나한테요. 여기다 건물을 여기다 지은 것부터가 실수죠. 오케이. 루타즈를 뽑았는데. 오케이. 루타즈 죽이면 끝나죠. 루타즈 죽였어요. 이런 오크 말아 먹었죠, 게임. 슝. 딱. 와, 이 새끼들 뭐 하는 놈들이지? 역시. 그니까 종족발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엘다, 그니까 종족이랑 상상빨. 이게 실력으로 제대로 할 생각이 없고, 그냥 근접, 택티컬 마린이 근접 유닛한테 취약하니까 보이 뽑고, 변시 뽑고, 어? 오크가 스마한테 좋으니까, 그냥 오크하고, 엘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균딱이다.
부셔야 돼. 부셔. 아, 못 부시네 이걸. 이걸 못 부셔? 이거 건물 부셔야 되는데 건물 부실 수 있을까? 여기 뒤에 있거든요. 부실 수 있죠? 이런 부실 수 있어요? 아, 젠장. 저걸 오케이. 근데 어차피 엘다 개망했죠. 깝치더니만. 와, 진짜. 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세요. 와, 저 진짜 어? 눈물이 참을 수 없어요. 저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세요. 한국인 세 명이서 힘을 합쳐서 GL3 같은 제노스놈들과 도륨 어? 배신자 놈들을 상대로 어? 벌써부터 이 실드를 깨고 있죠. 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 아, 진짜 이게 바로 아스타르테스. 이게 바로 불굴의 아스타르테스. 초인 정신이다 그냥. 이게 바로 초인이다. 어? 이게 바로 스페이스만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또 외국으로 간 거야. 아, 나... 어쨌든 살려줍시다. 살려줄 수 있거든요. 오케이, 이러면 좋죠. 오히려 좋죠. 아, 진짜 짜증나네. 칩시다. 아, 빨리 튀어. 아싸. 오케이, 살았죠. 그야말로 저희 5도 기합적인 감각으로 딱 저기 오는 그 타이밍을 딱 예측해서 바로 백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튀었죠. 그야말로 얍! 야, 너무 좋다 상황. 와, 너무 좋아요. 아, 나 정훈님이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아, 탑에서, 혼자서 잘 해줬어요, 탑에서. 역시, 전 믿고 있었어요. 잘 해줄 거라고. 그야말로 잘 해주시죠. 이제, 다 나가죠. 어? 쓰레기 같은 전략에만 의존했던 놈들 다 나갔어요, 지금. 얘는 아예 그냥 나갔죠, 바로. 버러지 같은 놈. 이게 사기 전략에만 이렇게 의존하고 게임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어? 아니 이게 택티컬 말인 이 그게 뭐냐. 아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 아무튼. 아, 큰일 났다. 틀렸다. 뒤졌어. 아, 그냥 죽이자. 새끼들 짜증나는데 죽이죠. 그냥 오도적인 분노로, 분노의 힘으로 죽입시다. 아니 이 코만드 새끼 진짜 뭔데 너. 죽이죠. 박살 냅시다 그냥. 어? 아 진짜 개빡치게 해요 저를. 어? 스페이스 마린은 어? 큰 피해를 입을지언정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다. 엄청나게 죽었지만 더러운 제노스 놈들의 기습에 당해가지고 크게 털렸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싸워서 다 죽였죠. 어? 오크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 아니 이게 이 14기 개 말도 안 되는 울트라 개 14기 종족 오크로 얘들을 다 못 죽였다고?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가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 이제는 뭐 끝났죠 게임. 그냥 지금 제가 손 놓고 한 10분 정도 땡기고 와도 아마 이기고 있을 거예요. 어, 물론 적팀 한 명이 나가 두 명이 나가가지고 자원 버프가 들어오거든요. 1.5배? 1.5배? 아, 2배가 들어오네 그럼.
그럼 얘는 돈을 두 배로 더 벌고 있어요. 지금 저희보다. 근데 그래도 소용없죠. 왜냐? 자원이 지금 두 개가 없어. 두 개밖에 없다. 지금 자원이. 자원이 두 배로 들어오면 뭐해? 지금 가진 자원이 두 개밖에 없는데. 끝났죠? 하, 그야말로 갓겜이다. 아, 황제패야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축복된 승리를 저에게 주시다니. 황제패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승리였네요. GG.